학생이랑 먹는 게 있어. 이거 제일 가장 먹고 싶은 거. 브이라인 수술하러 가는데요. 보정 안 해도 예쁘게 나올 수 있겠고 수술 잘 됐으면 좋겠네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피트니스 모델 활동하고 있는 이재화라고 하고요. 아프리카 조엘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. 오늘은 어떤 거 하시러 오셨어요? 평소에 조금 얼굴이 잘 붓고 그런 편이어가지고 흡입하려고 하고 있고 윤곽 주사 맞아본 적은 있는데 효과 떨어지면 또 많이 부어오르고 그쵸? 그래가지고 붓기 때문에 촬영이라던가 방송할 때는 너무 실사처럼 표현이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일 스트레스를 좀 받죠. 근데 지금 되게 네. 예쁘게 나와요. 아 네. 그래요? 수술하고 네. 예뻐지게 되시면 가장 먼저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? 슬림한 라인인 채로 보정 많이 안 해도 예쁘게 나올 수 있게끔 촬영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위에 상의만 전부 탈의하시면 되고요. 위에는 조금만 튀고 이걸로 입어주시면 돼요. 예뻐지고 올게요. 괜찮으세요? 안 아파요? 기분이 어떠세요? 아무튼 계속 얘기해야 수면마취 좀 깰 거예요. 아파요 얼굴? 조금 팔짝까지도 좀 더 아프고. 생각나는 거 있어요? 밥 먹고 싶어요? 네. 물 먹으면 좀 깰 거예요. 물 맛있죠? 네.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거. 이거 좋은 거 아닌데 이거 엄청 좋은데. 아니 무슨 거 아니에요? 좋은 거 아니에요. 이거 대나서라고. 대나서. 먹고 싶어. 지금 빼시는데 기분이 어떠세요? 기분이 되는데 생각보다 아파요. 피부가 약해가지고. 안 부었네? 전 되게 많이 부었네. 이것 때문에 손 때문에 엄청 이게 땡김이 할 때는. 진짜 여기까지 다 부은 줄 알았는데 완전 틀렸냐? 라인도 싹 붙어 올라가서 더 확실하게 브이라인 할 것 같아요. 언니는 저는 진짜 많이 부었었죠. 빼고 나니까 또 다 많이 걱정하셨잖아요. 또. 네. 이제 집에 가시는 거예요? 네, 집에 가야지. 잘 관리해가지고 좀 예쁘게 된 다음에 다시 뵙는 거예요. 다음 뵙기.